11월 23일 월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세가 커지면서 24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됩니다. 인천시는 확산 추이가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격상을 미뤘지만 방역 구멍이 커지면서 정부 상향 조치에 따를 방침입니다. 인천시의원들이 의회 정책지원 인력 채용 등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0일 지방자치법 개정안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자치법권 강화 등을 주장했습니다. 인천에서 화학물질 관련 화재 폭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환경단체 등은 조례를 토대로 한 사고 대비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21학년도 수능시험을 10여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교육당국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20일 기준 학생 교직원 누적 확진자는 412명으로 경기도 내 일부 시교육청은 고등학교 원격 수업 전환을 앞당길 방침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 효과가 미비했다고 지적하면서 3차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악화될 것이 분명해 3, 4차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개통 1년 만에 하루 6만 5천 명이 이용하는 김포 도시철도의 출근 시간 혼잡률이 150%를 넘어섰습니다. 승객들은 차량 및 승강장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배치되기까지는 4년 정도가 남아 있어 이용객 불편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바리스타 쓰레기가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잘 버리고 덜 버리는 지구의 스타 버리스타가 되어주세요.